네, 안녕하세요. 에코홉의 해설강입니다. 166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ortic regurgitation이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심장 잡음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만성적으로 역류가 있는 상태네요. 바로 보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차이점이 있는 게 이쪽에서 디아스톨릭이라는 표현이 연결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시스톨릭 이젝션 머머라는 표현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역류가 생기는 타이밍은 이완기죠. 이완기 따라서 D번 일단 제외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표현들 자체가 이런 표현들 이렇게 쭉 점점 커졌다가 줄어든다 이런 표현들 같은 경우 두 가지는 보통 스테노시스와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역류랑 관계가 없이 협착에 있을 때 조금 더 이렇게 강력한 소리가 들려질 수가 있고요. 보통 역류라고 하면은 점점 작아지는 어떤 소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보통 혈액이 쭉 갔다가 반대로 쭉 어떤 새나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좀 점차 작아지는 좀 잡음이 관찰될 수 있다. 그래서 이 A번에 있는 이 문장 자체를 암기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 디아스톨리, 그다음에 디크레센도 뭐뭐가 관찰이 되는데 레프트 스터널 보드에서 관찰된다.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이거랑 같기 때문이죠. 따라서 같은 게 키워드로 짝을 지어 놓으시면은 문제 풀이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풀 수가 있고요. 밑에 있는 내용들 세 가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어떤 협착과 연관되는 지문으로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66번에 A번이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그림 잠깐 보시면 이렇게. 혈액이 일반적으로는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줘야 되는데, 올라갔다가 일부가 다시 레프트 벤트리클 쪽으로 되돌아오는 양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스터널 보도에서, 스터널 주변인데, 오른쪽이 아닌 왼쪽, 혈액이 다시 이쪽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이죠. 이쪽에서 더 관찰이 잘될수 있다. 라는 표현들 같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심 잡음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aortic regurgitation이 좀 심각하게 있는 상태와 연관되는 어떤 심장의 잡음. 지금 약간 용어를 묻는 문제네요. 용어. 따라서 이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 용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네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외워야 되는 문제죠. 정답은 A번입니다. 이두 가지가 의미하는 바와 같다라고 1차적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떤 건지 한번 조금만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에코 중급 강의 때도 좀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보통 혈액이 이렇게 쭉 들어가다가 역류가 시작이 되는데 역류량이 좀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게 되면 레프트 이제 벤트리클 쪽으로 쭉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이 양이 많아지게 되면서 점점 힘도 세지겠죠. 근데 이제 근처에 있는 게 마이트라이 밸브의 엔테리어 리플렛인데 이쪽에 있는 이제 압력 때문에 원래 정상적인 밸브가 지금 현재는 디아스톨릭이기 때문에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이완기 때 보통 역류가 생기기 때문에 문이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하고 여기에 있는 흐름 때문에 밀려서 닫혀지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정확하게 이완기 타이밍인데 마치 살짝 마이트랄 스테노시스가 있는 협착이 있는 듯한 어떤 심장 잡음이 겹쳐져 들린다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어스틴 플린트 어떤 사운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마이트라이 밸브 엔테리어 리플렛을 밀어낼 정도로 역류량이 심각하다는 어떤 단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이제 모양을 갖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굽어지게 되죠. 도밍 현상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마이트라 스테노시스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키스틱 모양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쪽에서 나타나게 되면 도밍의 방향이 반대로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리버스 도밍이라는 표현, 반대로 도밍이 일어난다. 이런 표현도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번 같은 경우는 AR이 좀 심각하게 있는 상태에서 사용되어지는 부분이고요. 자, 밑에 있는 부분들 간단하게 어떤 건지만 볼게요. 그거는 TR이 있을 때 나타나는 심 잡음과 연관되는 어떤 용어고요. 이거는 PR이 있을 때, pulmonary regurgitation이 있을 때 들리는 잡음입니다.
D번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따로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는데요. 정상이에요. 정상 잡음인데, 이제 간혹 잘못 오인되는, 그래서 이 표현 자체는 그냥 이제 3세에서 5세에서 커먼하게 들리는 정상적인 잡음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따라서 어떤 질병과 연관되지 않고 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기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 부분 가장 주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RDCS 같은 경우는 에코 시험이지만 지금 문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카디악 마그네틱 리소넌스 이미저 MRI를 얘기하는 거죠. 심장 MRI 상에서 보여지는 어떤 뷰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관되는 예를 들면은 뭐 NGO라든지 뭐 CT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MRI까지도 심장을 관찰할 수 있는 다른 영상학적인 검사들에 대한 아주 그냥 전반적인 너무 깊진 않고요. 조금 얕지만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역류로 평가하긴 하는데 맞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MRI 영상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게 카디악 MRI 영상인데 어쨌든 심장 한 부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전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고요. 뭐 주변 부분까지 어떤 경계도 잘 묘사할 수가 있겠죠. MRI 가장 큰 어떤 장점 같은 경우는 또 용적을 계산하기가 좋습니다. 보통 3플랜으로 영상을 만들게 되죠. 코로날, 관상면, 우리말로 하면 관상, 시상, 축상 이런 식으로 세 단면에서 영상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또 볼륨을 측정하기 굉장히 용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용적을 의미하는 단어라든지 어떤 측정값이 명확하게 떨어지는 정량적인 부분을 평가할 때 이런 부분들은 잘 값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데 단점으로는 이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어떤 밸브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스클레로시스 밸브 쪽에 살짝 조금 이제 시크닝이 있는 스클레로시스를 보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부분들이 있다. 따라서 구조물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부분은 소노가 조금 더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단점 정도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봤을 때 일단 정답은 A번인데요. 디테일한, 예를 들어 에오틱 밸브의 어떤 디테일한 어떤 해상력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구조물이 굉장히 작죠. 에오틱 밸브만 관찰하기에는 이 부분은 MRI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단점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봤을 때 제공되는 BCD번 같은 경우는 볼륨과 그리고 이하로 오르피스에 대한 어떤 정확한 어떤 면적, 정량적인 방법이죠. 이런 부분들은 각 MRI가 갖게 되는 큰 장점으로 제공되는 어떤 인포메이션으로 적합한 부분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 검사가 가지는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16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aortic 역류가 있을 때 이번에는 M모드 파인딩입니다. M모드 파인딩. 여러 가지 어떤 뭐 2D 모드 파인딩인지 도플러 파인딩인지 M모드 파인딩이 다 구분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M모드 파인딩에서 관찰되는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과 관련되는 aortic regurgitation 있을 때 관련되는 어떤 표현들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일단 봤을 때 그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엔테리어 마이트랄 리플렛에 이런 식으로 잔떨림들이 관찰되고 있어요. 잔떨림, 좀 미세한 떨림들이 보이죠? 보통 그림에서 좀 작긴 한데요. 이렇게 혈액이 역류가 되면서 앞쪽에 있는 밸브에 영향을 주게 되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떨림 현상들이 M모드 상에서 관찰이 될수 있겠습니다. 다시 앞서 보기로 넘어오게 되면 보통 디아스톨릭 플러터라는 표현 먼저 챙겨가시고요. 플러터, 이완기 때 생기는 어떤 떨림 현상들이 엔테리어 마이트랄 밸브 리플렛에서 관찰이 된답니다. 지금 봤을 때 여기까지는 다 똑같고요. 디아스톨릭 D번은 시스톨릭 플러터라는 표현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D번은 제외하겠습니다.
자, 디아 속에 플러터라는 표현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트랄 밸브라고만 되어 있고요. 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테리어 마이트랄 밸브 리플레. 같은 부분에 적혀져 있어요. 두 가지의 차이점은 앞에 있는 이두 가지 표현입니다. 봤을 때 지금 떨림 자체가 좀 눈에 띄게 막 이런 식으로 있다라기보다는 좀 미세하게 떨림들이 관찰되고 있죠. 그래서 fine이란 표현은 미세한이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수 있겠는데요. 미세한 디아스톨릭 플러터가 엔테리어 마이트랄 밸브에서 관찰이 되고 있다. 따라서 B번이 가장 가까운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거칠어지게 되면은 이제 콜스라는 표현을 쓰게 돼서 좀 미세한 떨림보다는 좀 거친 그런 파형들이 관찰된다 라고 설명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앱모드에서 관찰되는 파인딩으로는 아까 전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좀 미세한 잔떨림이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임상에서 파인딩으로 쓰기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R이 관찰이 되었을 때 앱모드 영상을 보고 이런 식의 이제 파인딩을 적게 되면 신뢰도가 올라가겠죠. 또 관찰되는 부분들을 증거로 또 파인딩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또 앱모드적인 특징적인 문장이다라는 부분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17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스 디아스토릭 도미. 앞에 그 심잡음 설명할 때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반대로 활처럼 꺾인다는 부분, 하키스틱 모양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도밍이 생기는 이런 표현 자체가 이미 에이올틱 리거리테이션과 연관되는 조심해야 될 거는 시스톨릭이 아닌 디아스톨릭이라는 부분 네, 꼭 실수하지 마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테리어 마이트랄 밸브 리플렛이 연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답은 D번이라고 볼수 있겠죠. 네, 심각한 AR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리버스 도밍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그림 보실 텐데요. 이쪽에 바로 밑에 엔테리어 마이트랄 리플렛이 있죠. 이쪽이 좀더잘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혈액이 역류하고 있는 영상이 옆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이런 식으로 꺾이게 되는 거죠. 도밍 현상이 생겨지는 이런 부분들이 관찰되는지 물어보는 문제고요. 이거는 앞서 봤던 엠모드 파인딩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잔떨림들이 관찰이 되고 있어요. 마이트라벨의 플러터링 조금 이제 심하진 않고 좀 미세한 떨림들이 관찰되고 있는 어떤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